안녕하세요. 오늘은 몇 가지 책산거 갖고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이패드 프로 크리에이터 앱을 이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캐릭터 만들기가 요즘에 핫하다 그래서 한번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사봤는데요. 이 책이랑 보니까 이책 같은 경우는 네이버 라인 스티커 공모전에서 우승을 했다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가 그냥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 버는 방법도 많은 거를 알게 해준 책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참 쉽죠 이렇게 가지고 돼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모티콘으로 수익 창출하시는 분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좀 생각이 있어서 해보고 있는데 뭐 5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네, 우승한 작가가 노하우를 전반적으로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목차 정도만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네, 아이패드가 이제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혹시 뭐 이 이모티콘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웰시코기 이광복 씨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목차 정도만 보여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모티콘 책은 다 비슷하긴 한데 아이패드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해서 이모티콘을 어떻게 제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많은 분들이 프로 크리에이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료 결제해서 쓰고 있는데 해보니까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모티콘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카카오톡이 제일 유명하긴 한데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공부해 보셔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모티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요 책도 제목이 끌리더라고요. 혼자서도 쉽게 보는 이모티콘 만들기 이런 책인데 요 책은 이제 포토샵 갖고 만드는데 포토샵은 저도 좀 공부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실행 못하고 있는데 이책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네. 이모티콘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돈을 얼마만큼 벌었다 이렇게 공개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모티콘을 이렇게 하려면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주신 책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더 인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제안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요책 같은 경우는 새 책으로 샀는데 최근에 나온 책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요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책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림에 관심 있다 보니까 요런 책들을 많이 구입하거나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플러스 펜 수채화 원데이 클래스라는 책이 있네요. 요건 이제 수성펜으로 그리는 건데, 수성펜으로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한 책인데, 이제 뭐 내용 같은 거는 이제 바로 못 보여드리는데, 요런 식으로도 플러스 펜으로도 그릴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책인데요. 네, 요것도 한번 여기 보면 이제 저자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요런 것도 어떻게 수채화로, 수채화가 아니라, 플러스 펜으로 이렇게 되게 이쁘게 그릴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차 정도만, 네, 요 정도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플러스 펜으로 어떻게 이렇게 그리는가 신기하니까 한번 좀 그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림에 관련된 책을 최근에 많이 모아보고 있어서 한번 리뷰를 했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이런 캐릭터 이모티콘 책 같은 거한 번에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